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밤 축구 대표팀이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. 앞서 서울에서 열린 1차전에선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죠. 이번엔 기분 좋은 승리 소식을 전해줄지 관심이 큽니다.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. 곽준영 기자입니다.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방콕 원정에서 태국과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. 갑시다. 선수들은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강도 높은 전술 훈련 등 실전 대비 담금질을 마쳤습니다. 날씨가 좀 더운 게 부담이 좀 될 수 있는데 현지 적응을 좀 잘 해서 두 번째 경기를 좀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. 실제 경기가 열리는 저녁에도 현지 기온은 30도 이상, 습도마저 70에서 80% 수준으로 덥고 습한 환경이 우리에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터져나올 홈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 소리도 부담입니다. 공교롭게도 이번에 경기가 열리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은 태국이 26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장소입니다. 어려움 속에서도 객관적 전력상 여전히 황선홍호의 승리 가능성은 높습니다. 지난 경기 원팀으로 뭉친 선수단을 확인한 대표팀은 이번엔 결과물로서 반드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. 2차전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많이 희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2차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. 선수들도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에서 2승 1무로 현재 1위인 한국이 이번에 승리하면 최종 예선 진출은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. 데뷔전 승리를 챙기지 못한 황선홍 임시 감독이 계약상 마지막 경기가 될 이번 태국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따낼지 주목됩니다. 연암스TV 곽준영입니다.